네 번째 영상이에요. 엘릭서. 엘릭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의한 그리고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세스의 언어인 엘릭스. 이걸 프로세스에 의한에 의한 그리고 위한의 언어. 뭐뭐뭐뭐를 위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프로세스란 게 뭔지, 요걸 먼저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쓰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정의와 용도. 요게 엘릭스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강좌 녹화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같은 책을 2019년도에 한번 녹화했던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 한번더 녹화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9년도는 책의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는 어떤, 주로 굳이 얘기하자면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강좌였고, 그리고 이번 2022년은 좀 숲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앨리스 문법, 뭐 앨리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뭐 언어로 우리 공부할 때 하는 그 문법은 이 2019년에 녹화했던 이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정리를 하면서 녹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이번 녹화는 2019년도 녹화할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과, 그리고 좀큰 틀에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두 개의 강의가 서로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엘릭스에 익숙하지 않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다는 분들은 요 강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강좌의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요걸 다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좀 하신 분들은 요거랑 같이 이두 개를 같이 보시든가, 아니면 요거 2022년도 강좌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큰 틀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니까, 2022년 강좌는 19장, A More Complex Example에서 두퍼라고 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뭐 복잡한 일에 제해 가지고 19장의 두퍼라는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20장 OTP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21장 태스크와 에이전트, 그리고 비헤이비얼이라든가 매크로 요 부분 파트 3죠. More Advanced Elixir에서 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비헤이비얼 있고, 폴리 프로토콜, 비헤이비얼과 프로토콜 요 부분들에서 주로 정리돼요. 나머지 앞에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이 페이지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이전에 녹화했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19장에 보면은, 챕터 19장에서 우리 조그마한 두퍼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볼 거예요. 두퍼라는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초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초미니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매우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변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형 혹은 변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듀프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파생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진행하는데, 뭐 대략 한 20개 정도 파생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래요? 20개 남짓이에요. 각각의 용도가 다른, 기본적으로 이 두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20개 남짓의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프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굉장히 간단, 심플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더 이상 심플할 수 없을 만큼 심플한 프로그램인데, 이 심플한 것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 이번 책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공부를 할지를 가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남짓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20개 남짓을 다 100%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70-80% 정도 70-80% 정도 완성되는 모듈이 나올 겁니다. 그럼 30%가 모자라잖아요. 완전한 프로그램이 되려면 30%가 부족한데 이 30%를 채우는 것 그죠? 그게 채우는 게 앞으로 진행할 이 책 다음에서 우리가 진행할 학습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책을 통해서 한 50%까지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50%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게 이어지는 책들. 그러니까 다음 책, 이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책을 여러 가지 책을 다루잖아요. 프로그램 엘릭스 이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책, 다음 책, 다음 책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 50% 정도 완성을 해봤다. 그럼 나머지 50%를 채우는 게 나머지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책 한 권으로 50%를 채우고 나머지 30권으로서 나머지 50%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인 이유가 책 한 권으로 보통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50%는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50%를 완성하려면 수십 권을 봐야 돼요. 수십 권. 이거는 엘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이 다 그래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고 다른 분야, 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다른 모든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의 책으로 이미 50% 정도는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주제를. 그죠? 나머지 50%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응용을 할 것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응용 분야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문법들 하나하나를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팅 프로세스랑은 좀 다릅니다. 펑셔널 랭귀지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펑션을 말하는 거예요. 펑션인데 이 펑션 우리 컴퓨터가 펑션을 수행하는 그 메커니즘 요거 나중에 우리가 러스트 같은 거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펑션이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불러서 펑션을 수행하는지 그게 자세하게 다룰 텐데 대략적으로 그냥 펑션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하나의 one function equal one process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프로세스와 우리 랭귀지에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에서 말하는 펑션은 프로세스는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펑션과 엘릭스 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펑션과 컴퓨터 프로세스의 중간입니다. 딱 중간. 이게 엘릭스의 프로세스예요. 그죠? 엘릭스의 프로세스. 그리고 엘릭스라는 언어는 이 프로세스에 의한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세스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릭스를 공부하는 이 프로세스로 그럼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세스의 가장 엘릭스 프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니까 그 크롬 웹 브라우저 같은 것 같아요. 크롬이 예전에 지금은 다른 브라우저들 뭐 엣지라든가 다 뭐 파이어폭스나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파이어폭스가 시작을 했고 크롬 브라우저가 조금 더 이걸 기술을 안정화시킨 것이 탭들마다 각기 별도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하나의 탭이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one tab equal one process.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징을 하다가 컴퓨터 브라우저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웹 브라우징 하다가 웹 브라우저 자체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더랬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크롬에 들어서면서 이 브라우저들이 각기 하나의 프로세스를 차지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 브라우저가 다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브라우저들이 나머지 탭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있는 이 탭이 동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운된 거죠. 먹통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탭들은 여전히 동작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최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당연하게 된 것이 아주 최근이에요. 불과 뭐, 한 10년 안팎입니다.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7, 8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할까요? 어플리케이션도 이 저 엘릭스에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전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펑션, 하나 이상의 펑션으로 구성이 되고 하나 이상의 펑션은 또다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로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프로세서가 되긴 합니다만은 모든 펑션이 다 제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펑션들 중에서 굳이 이제 정리하자면은 펑션들 중에서 일부 펑션을 프로세서로 전환한 겁니다. 일부 펑션. Some function. Not all입니다. Not all. But some 펑션들을 똑같이 some 프로세스로 전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 간에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상호 독립적.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탭들처럼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간에 노터치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각기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각기 독립적인 CPU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컴퓨터들 사이에 다 뿌려버리는 디스트리뷰트 하는 뿌리는 디스트리뷰트 하나의 컴퓨터에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만든 이 프로세스들을 여러 컴퓨터에 over the web이라고 그럴까요? 웹 전역에 뿌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웹들이 어떻게 되나요? 웹이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operating이라고 그럴까요? operating 세버럴 컴퓨터 마치 like one single computer. 이게 distributed computing이에요. 그죠?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웹에 흩어져 있는 여러 컴퓨터들을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웹에 수만 대의 컴퓨터가 있으면 수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나요? 이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수만 대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수천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예요. 제각기 흩어졌어. 어디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들 상에 흩어져서 수만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흩어져서 제각기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는 방식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용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흩어지는 것을 유식하게 디스트리뷰트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모든 펑션은 다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펑션, all functions, functions can be processed. 다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중에서 일부만 프로세스로 만들 겁니다. But we will, 뭐랄까요? convert라고 얘기할까요? convert only some, only some입니다. only some. or a few라 그렇게 or a few functions into process.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됩니다. equal one application. 그리고 이 one application은 distributed over the 뭐 several machine. 머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운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폴트 토로런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엘릭서를 공부를 한 사람은 감이 오겠습니다만 엘릭서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안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프로세스로 과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방식으로서 이런 방식으로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문법 이 책이죠. 이 책의 1장부터 19장 정도까지를 빠르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18장까지네요. 18장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19장에서 실제로 이 프로세스로 가지고 프로세스 기반의 언어죠. 엘릭서. 프로세스 기반의 언어이고 OTP는 이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하나의 표준화된 정형적인 정형화된 방식입니다. OTP. 이해되시나요?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해서 그럼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본 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자, OTP라고 하는 것은 OTP는 하나의 모범 답안, 모범 하나의 모범, 즉 in process 사용 방식. 그래서 사용 메커니즘이라 그럴까요? 사용 방식. 또는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듀프라고 하는 예제 19장입니다. 19장에서 듀프라고 하는 예제는 그럼 이 OTP를 이용해서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플리케이션의 예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한번 수십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수십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책의 목표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이번 책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미 진행했던 2019년도에 진행했던 이 2019년도 여기서 문법적인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강좌에서는 문법을 안 다루는 거 아니에요.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것은 건너뛰고 조금 설명이 더 추가적인 거, 2019년도에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두 과정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